다음은 경기도 화성 소식입니다. 화성시가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회의, 이게 바로 그겁니다. 네, 최근 1년간 200차례 넘는 회의를 통해 지역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형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과 시장이 만나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화성시민지역회의가 1주년을 맞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1년간 212번의 회의가 열렸고 1,100건이 넘는 안건이 논의에 붙여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만 1,200명이 넘습니다. 이번 1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가감없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원도심은 이제 야간에 가로등도 좀 숫자가 적어서 어둡고 그쵸.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보안이 좀 취약하죠. 저녁에 오면은 이중 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비었네 하고 가면은 작은 차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화성시는 지역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시립 어린이집 확충 같은 주요 정책들이 지역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내가 시장을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나의 의견이 가감 없이 반영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마을의 문제를 마을 스스로 해결하는. 화성시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예산안까지 제안하는 화성형 주민자치회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널A 이지훈입니다.